해마다 주남저 수지를 찾았던 천연기념물이자 세계적인 희귀종인 제두루미의 개체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저수지의 수신 문제를 둘러싼 관계기관의 이해가 얽히는 사이 제두루미의 서식 환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경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시 주남저 수지를 찾은 제두루미입니다. 천연기념물 203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6천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희귀종입니다. 지난해 320여 마리가 주남저 수지를 찾아 화제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숫자가 3분의 1로 줄고 오는 시기도 늦어졌습니다. 서식 환경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자리인 모래톱이 사라졌습니다. 수심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농어촌공사는 주변 농경지 때문에 수심을 낮출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내년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내년에 가뭄이 들었을 때 갈대와 수초가 있던 자리를 연꽃이 뒤덮어버리면서 제두루미 등 철새가 먹을 먹이도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겨울에 수위를 낮췄다. 농사가 시작되는 봄에 다시 저수지를 채울 수 있지만 창원시의 예산 확보가 더딥니다. 모래톱 인공섬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금 창원시에서 하고자 하는 세계적 생태 관광이라고 하는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한다면 이 자원이 있어야 됩니다. 주남저수지는 가창오리 때의 군무로 세계적인 환경 명소였지만 무분별한 개발로 지난 2009년부터 가창오리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KNN 정경입니다.